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주거 만족도도 필요하지만 뭐 솔직히 말하면은 어떤 자산 증식이라든지 수익성도 같이 검토를 하는데 거주 만족도하고 수익성도 좋은 지역이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뭐 강남권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2023년도 아까 분양하는 단지가 뭐 강남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특히 네. 아까 말씀하신 뭐 2023년도에는 방배 5, 6구역 분양하죠. 또 방배 같은 경우는 또 만 세대 이상 아파트 공급한다라고 하죠. 근데 이제 이런 공급하긴 하는데 또 재개발 재건축을 보시는 그 관점 안에서는 뭐 어떤 형태의 뭐 개발이나 또 뭐 어떤 수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될지 또 재건축 재개발도 전문이시잖아요. 네. 예, 좀 세부적으로 그냥 어떤 법률적인 거 말고 또 수익적이나 뭐 PM 업무라든지 컨설팅을 하는 입장으로서 조금 더 넓게 보시면은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까요? 근데 방배동 제가 이제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잘 알고 있기는 있어요. 근데 이제 강남이긴 한데 그동안 좀 많이 소외가 됐었죠. 근데 서초 반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이제 주거 형태 80% 이렇게 차지했다면 방배동은 뭐 50% 이하니까 여기가 단독주택, 뭐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. 거기다 학군도 좀 비교했을 때 좀 안 좋기는 하죠. 그리고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그동안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. 그러면서 있었는데. 이제 방배동이 많이 떴는데 그러면서 집값이 한 번에 확 오른 그런 느낌은 있어요. 그래서 방배동이 조금 특이한 게 이제 단독주택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재건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잘 모르시는데 이제 보통 이제 예전에 말씀드리면 쉽게 생각하시기를 아파트는 재건축 그리고 단독 다가구는 재개발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단독 다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재건축으로 진행이 돼요. 그래서 단독주택 재건축이거든요. 그래서 방배동은 이제 대부분 구역이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단독주택 재건축으로만은 1만 세대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외관상으로는 재개발이랑 똑같은데 근데 이제 재건축 이다 보니까 뭐 분양 자격도 재건축에 따라서 이제 하고 뭐 임대주택 공급 의무도 없고 재건축이다 보니까 그리고 세입자나 뭐 현금 청산자 이주 비용 이런 것들도 별도로 들어가지가 않아요. 그런 반면에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또 안전 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들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그 유리한 제도인 거죠.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단독주택 재건축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서울에서 이제 공급되는 그 구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여기 재건축이면 사실 재건축 초과이권세 적용될 수 있잖아요. 근데 5구역, 6구역, 13, 14구역 여기는 지금 다 사업 단계 빨라서 분양하거나 뭐 이주하거나 그렇게 했거든요. 여기는 이제 재초안도 피해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뭐 수익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부 구역은 사실 200%까지 비례율이 나오기도 하죠. 지금 현재로서는. 그리고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15구역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방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분양을 했고 이번에 이제 나오는 게 방배 5구역, 6구역이에요. 그래서 500세대, 1600세대 이렇게 나오니까 2000세대가 넘게 이번에만 또 나오죠. 이거 말고도 아파트들도 다 재건축되고 있어요. 그래서 방배 뭐 경남, 삼익, 삼호, 뭐 신삼호 이런 데도 다 재건축 진행 잘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대적으로 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하죠. 이제 그동안은 여기가 노후된 뭐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좀 주거 환경이 안 좋아서 다른 강남권 단지들보다 많이 안 오른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개발이 되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시세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기는 하겠죠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예. 그래서 시세를 형성
형성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보통 이제 그동안 방배동은 뭐 다른 이제 강남권의 뭐 서초, 반포 이런 데 한 70% 정도 시세를 그 유지를 해온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.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호가 기준으로만 비교해 보더라도 뭐 그 정도 이상으로 지금 이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이기는 해서 이미 개발 호재들이 다 반영이 된 것 같긴 해요. 네.